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대통령실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지만 그 전망, 네. 변화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전망이 제각각이 있습니다. 네. 대통령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. 네.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그 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뭐 정치적인 그 어떤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막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은 그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